2011년도인가요? 여러분, 용산 참사를 아십니까? 살고자 하는 철거민들을 특공대가 물대포를 쏘고 불태워 죽여놓고 그 죄명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언론의 탓입니다. 언론이 죽으면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억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뒷집에 저 쌍용 자동차 군사작전을 반불케 하는 그 노동자들을 탄압한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나서 있습니다! 2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고도 이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언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언론 파업은 꼭 승리해야 합니다! 저 강정마을이요, 1900명 중에 몇 명 돈으로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군기지를 유치하고 신청을 했다고 사익을 벌이는 해군기지, 지금 완전히 철조망을 쳐고 구름대로 들어가는 행로를 막고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소 그들의 힘에 굴복하고 어저께는 공사 중지 명령을 포기했습니다. 이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바로 언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업은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파업이 실패한다면요, 민주주의는 앞으로 20년, 30년 후퇴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이 파업이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사실은 그 7m 그 산발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사람이 살았거든요. 민주주의가 바로 이 파업의 승리로 회복되는 것을 못내 아쉬워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